박지원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출당, 징계를 요구한 청원이 개시 10일 만에 5만 명을 넘었습니다. 청원글은 개시 후 30일 동안 권리당원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당 차원에서 답변해야 합니다. 이 대표 지지자를 중심으로 박 전 대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입니다. 이날 오후 17시 기준 민주당 온라인 당원 청원 사이트 국민응답센터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 출당과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은 5만 186명이 됐습니다. 해당 청원글은 지난 16일 게시됐습니다. 청원 작성자는 박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구렁텅이에 밀어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민주당원의 일원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냐며 비판했습니다. 이번 일은 민주당 지도부 및 당 차원의 징계가 필요한 수준의 문제라며 민주당원이 나아가 민주당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사람은 민주당에 있을 이유도 자격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박 전 위원장에 대한 탈당, 출정 권유, 당원권 정지 등의 중징계가 필요하다며 덧붙였습니다. 해당 청원은 박 전 위원장이 지난 16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. 이날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답변 시한은 청원 동의자 5만 명 달성 후 30일 이내입니다. 향후 최고위원회의 등 당내 기구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.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안건에 대한 당내 논의는 아직 없었으며 곧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. 특정 의원에게 문자폭탄을 쏟아내지 않고도 당원들이 당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. 하지만 의도와는 달리 청원에는 주로 비명계 인사출당과 징계 요구 등 이 대표 지지자 주장이 담겼습니다.